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의 대미국,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미국은 다음 달 6일부터 중국산 자동차, 전자 등 818개 품목에 25%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산 농축산,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% 관세 부과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.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관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대중, 대미 수출이 총 3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대미 수출 감소가 6천만 달러로 작년 대미 수출의 0.09% 수준이고 대중 수출 감소는 2억 7천만 달러로 대중 수출의 0.19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미중 무역 전쟁 피해가 과장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팩트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